알지 마요.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거든요. 무슨데 이거? 누구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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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뒤에서 영상 좀 찍어도 될까요? 아 감사합니다. 맨날 화장을 못해. 맨날 최근에 꿀템을 진짜 발견했어. 요 녀석 달바 워터풀 톤업 선쿠션인데 와 집순이 그리고 파데풀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너무 좋고 조금 더 허벅지에 근육이 단련되면 그 흔들림이 덜할 테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생각대로 갖고 다니시면 되지.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제가 이렇게 악착같이 합니다. 하는 게 돼요. 그래요, 맞아요. 이렇게 사지 마요. 악착같이 사지 말까요? 괜찮아요. 네, 내 맘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. 또 가장이시니까. 친구들 놀러 가가지고 하면 할 수가 없었지. 제가 슬하에 지금 아들 하나, 딸 하나 있거든요. 원래 애기 엄마였어. 아, 강아지예요. 물론, 진짜 애기는 다 다르겠지만은, 동물도 책임지는 게 쉽지가 않은데. 강아지 둘이면은, 네. 애 한 명 키우는 돈 그대로 다 들어간다. 맞아요! 그래도 뭐 어떡해. 그래도 개한테가 더 행복하다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게 또 삶의 원동력이 그래. 돼요. 지금 키우세요? 네. 아, 정말요? 진짜. 그걸 기억한 거야, 지가 중학교 다니는. 빨리 다시 간다. 네 목이다. 그쵸, 그쵸, 그쵸. 네, 완전 버리고 간 강아지가 너무 많대. 아, 진짜요? 그러면 나 민념민념이 나쁘시기다.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가지가 넣을게. 응. 내 와이프 옆에 있는데 갔더니 내리자마자 그런 게 없어. 그때부터 책임감을 좀 배운 것 같아. 애견인이셨구나. 아 진짜 나라면 진짜. 그럼 그 이후로는 강아지 안 키우세요? 아니요 키워요. 아 지금도 키우시고? 혼자가 지금 6살인데 너 강아지 키우는데 너무 행복해요. 삶의 활력이 된다고 해야 될까나. 근데 이제 시집도 갈 때가 됐고. 저 시집이요? 가면 너무 좋은데 아직 너무 어른이 하는 일 같고 결혼이라는 건 그냥 막연하게 두렵다고 해야 되나요? 앞으로 미래를 잘 살아야 되잖아요. 돈도 모으고 무슨 안 좋은 일이 닥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어떻게 같이 헤쳐나갈 수 있을까? 남자 다 똑같아. 얼마만 건실하냐? 건실하다는 거를 어떻게 판단해요? 인간성만 보면 돼. 인간성.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. 배려. 아 근데 저 남자친구 있긴 한데 맨날 뭐 장난만 치고. 근데 저도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물론 싸우기도 싸우는데 사는 자체가 싸우는 거예요. 벌써 도착했네. 즐겁게 얘기하느라 이렇게 빨리 도착한 줄 몰랐어요. 화장도 다 못하고 재밌게 살아. 네 화이팅이요. 네, 화이팅. 자 가볼게요. 네. 행복하세요. 네. 너무 재밌으신 기사님을 만나가지고 아니 나 머리도 못하고 화장도 못하고 지금 한 시간 동안 계속 얘기했네. 약속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마저 옷장장을 해야 되겠어. 원래 내 계획은 이곳이 아닌데 짠. 어찌저찌 근처 화장실 가서 볼일도 볼 겸? 아 아이돌인 줄 알았어. 아니야 뭐 가방 아니 갑자기 안 하던데. 오늘 우리 뭐하지? 오늘 춤춰요. 원밀리언에서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약간 댄싱 위드미. 카페 왜 이렇게 예뻐? 우와 어머. 아니 카페에 무슨 이런 데가 있어? 동생이 사주는 겁니다. 우와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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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년 뒤 사랑이 넘친다. 언니 근데 약간 머리 이렇게 하니까 완전 모델 같아. 모델. 너는 가수 같아. 저 가수인데 이거. 언니 연기 뒤지게 못한다. 이 언니가 이런 거 브이로그에 너무 재밌다고 한 번 더 해달라고. 방금 했던 이야기를 한번 네. 재연해봤어요. 한번 재연해봤어요. 네. 뭐 미안해. 이런 거 처음이라. 아 근데 후추 맛은 안 나는데. 입술에 거품이 안 묻지. 아니 입술에 거품을 절대 묻지 않아. 빈틈이 없어. 얘는 주환이에요. 안녕. 귀엽죠? 저희 크리에이터 완전 막내. 어 진짜로? 세월이 벌써 그렇게 됐어? 나도 서른인데. 아니야. 서른이야. 아니야. 너 그게 중요해? 중요해. 안 중요해. 그게 말까. 적당히 쳐. 너 정말 위아래가 없구나.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며. 아 맞아. 고마워 나한테 막 따라줘서. 아니 시원아 왜 그때 그렇게 일찍 가버린 것이야. 나 그때 영화 보러 갔어. 아 누구랑 엄마랑. 아 엄마랑. 아, 내가 제일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. 너무 사랑하는 나의 언니 동생. 아니야 내가 너의 팬이야. 어머. 난 너의 팬. 아 너무 좋아.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아. 우리만의 세상. 건물이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.